가짜입니까? 15년 동안 잘 살고 있는 주민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왜 범죄자 취급하십니까? 내 집임에도 권리를 이야기할 수 없는 믿기지 않는 현실. 다수의 이익 반대편에 선 소수의 주민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? 방송이 나간 8개월 후 해당 아파트를 다시 찾았습니다. 아파트 주변은 이미 철거 준비가 한창. 주민들은 과연 집을 지키고 있을까요?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인기척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렇게나 널브러진 짐들까지 다들 이사를 간 모양입니다. 여기저기 문을 열어봐도 텅 빈 모습. 그렇다면 잘 해결된 것일까요? 그런데 식수와 생활용품이 놓인 이 집은 좀 달라 보입니다. 아파트를 지키고 있는 마지막 가구 202호. 네, 어서 오세요.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아직까지 이곳에 머무르고 있다는데요. 아이가 다니는 큰 병원이 근처에 있어 멀리 갈 수도 없는 실정이랍니다. 아니, 원래 집행하러 왔어요.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. 아, 여기 왔었어요? 예,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는 애들 상황을 몰랐으니까 애들 상황 보고 집달간이 못하고 간 거죠. 아픈 아이들을 보고는 차마 강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데요. 지금은 이제 동절기라서 내년 2월달까지는 강제 집행을 못한다고 해요. 2월달 이후부터는 할 것이다. 법적으로 동절기엔 강제 집행을 할 수 없어 지금까지는 이렇게 버티고 있지만 추위가 끝나는 내년 봄에는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. 조합하고 잘 협의를 하시라고, 잘 협의를 하셔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좋겠다 우리 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세 차례나 우리가 조합에서 요청한 사항을 우리가 수용했는데도 조합에서는 다 파기하고 이제는 뭐 강제 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. 중간에 조합 측에서 협의를 제안하기도 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된 상황. 그 사이 아이 상태도 악화됐답니다. 최소한도 석 달에 한 번 정도 입원을 시켜서 전체 병원에 한 보름 정도 해서 해야 되는데 병원도 가지도 못하고 환경은 점점 나빠지고. 그렇게 조합 측과 싸우는 사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까지 겪었다는데요. 아, 침대가 전에 두 개에서 이제 하나는 바뀌었습니다. 큰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만 것. 얼마 전에 우리 한나 보내면서 영정으로 사용한 사진입니다. 혹여나 병원에 간 새에 강제 집행을 당할까 노심초사하느라 전처럼 병원을 자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. 그 때문인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던 큰아이. 태어난 것도 미안하지만 이렇게 보낸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. 술 안 먹고는 좀 견디기 힘들었어요.